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자, 그지? 지금 하는 것은 묘지 고지는 자든 사주에 진술 충분히 있다는 묘지 고지잖아, 그죠? 그는 보는 법. 이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 임신년, 임신년. 무슨 띠죠? 이게 무슨, 잔나비 띠는 총명하다, 안 총명하다? 잔나비는 대책으로 똘똘하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띠 하나만 가지고. 아시겠죠? 언제 똘똘했다? 어렸을 때. 이게 여기 있으면 중년에. 그냥 쉽게 때리면 돼. 그 복잡하게 뭐 식신이 어떻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총명하다는 걸 딱 쉽게 하면 이 신의 지장간이 무임격이잖아. 그죠? 여러분이 딱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내 속에 있는 게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신에 대한 필요한 글자가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경신보다 임신이 더 똑똑해. 왜냐면 임수가 수잖아요. 수는 뭐다? 수는 지혜다, 지혜. 그죠? 똘똘한 거야. 편관이 그냥 들이 싸우는 거지. 물은 가다가 막히면 돌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평관은 안 돌고 바위를 부시고 가야 되잖아. 그게 서구에서 배운 무식한 에? 과학 발전인 거예요. 그걸로 발전은 많이 해왔지만 이제 끝난 거야. 앞으로는 자연순환을 안 하면은 살기 어렵다. 그 다음에는 개축월에 태어났다. 개축월. 자, 드디어 축이라는 토가 나왔다. 그죠? 묘지가 나왔다. 일주는 경신일주다. 경신. 그 다음에 신은 병술시다, 병술시. 여자분 사주인데요. 여자분 사주인데. 이 사주는 남편이 대운을 적은 다음에 합시다, 대운을. 대운은 여자니까 이제 역행을 한다, 역행, 그죠? 남편이 유대운. 갑신년에, 갑신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주입니다. 유대운 갑신년에 남편이 돌아가셨음. 그런데 사주가 이렇게 나오면요. 나오면 이렇게 오행은 원판에 목은 없고 화가 하나 있고 토가 두 개 있고 금이 세 개고 수가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항상 사주는 월지가 계절이니까, 그죠? 계절이니까 월지가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 월지가 항상 자축월이나 오미월은 항상 이러면 조우를 보는 게 훈련이 돼. 너무 춥고 너무 덥다, 그죠? 너무 추우니까 우선 따뜻하게 아랫목에 불부터 떼야 되는 거고,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부터 켜야 되잖아. 너무 춥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춥다. 날씨가 춥다. 그러면 축월에 신금이고 축월에 임수고 축월에 계수고 축월에 경신금 축월 병술 화예요. 축월에 그죠? 전부 축월에 축월 술시잖아. 술시 그죠? 축월 저 밤이잖아. 그지? 축월 밤에.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냐면 여기 축이 있고 여기 술이 있다. 여기 술이. 자, 축은 이제 경금과 정화의 묘지다. 그리고 금의 창고다. 고지다. 자, 술은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병부가 같이 가고 을의 묘지고 화의 창고다. 창고.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 이 사주가 경신일주니까 신자진이니까 자축이 공망이다. 자축. 공망은 자축이다. 그 보니까 이제 이게 묘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축이 뭐냐면 개축이 백호살이죠, 백호살. 백호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하고 신유술, 신유술이니까 이게 신하고 유니까 두 칸 떨어지면 격각살이라고 했죠, 격각살. 항상 두 칸 떨어지면 격각살을 꼭 알아두세요. 격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주 푸는데 보기보다 격각살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경금의 묘지니까 비견의 묘지잖아요. 비견, 그죠?
비견의 묘지야, 비견. 비견의 묘지고, 이거는 또 비견의, 비견 겁제의 창고다, 그죠? 겁제, 그죠? 비겁의 창고다. 비견 겁제의 창고다. 비겁의 창고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창고가요, 창고가 공망을 먹었다. 묘지가 공망을 먹었다. 백호가 공망 먹었으면, 공망 먹으면은 묘지의 기운이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백호살의 기운이 조금 줄어. 그 대신 창고가 공망을 먹으면요, 창고가 빈 창고일까? 꽉 찬 창고일까? 빈 창고요, 빈 창고. 꽉 찬 창고가. 그게 이제 한수도 가는 건데, 창고가 공망을 먹으면요, 창고에 뭐가 꽉 차 있어야 되니, 지금 창고에 금이 꽉 차, 형제가 많아야 되는데, 월지, 이제 형제가 이 금 두 개, 금이 있지만 축이 있으면 형제가 왕창 많잖아요. 월, 형제가 많다는 얘기야, 창고댁이 있다. 창고댁이 있는데 빈 창고니까. 이거는 형제 수를 계산하는데 좀 빼라. 이 사람 형제는 많겠죠? 이렇게 많으니까. 그죠? 수주신금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창고만큼 많지 않고 좀 줄여준다. 그지? 형제가 많은 사람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의 비견에게 묘지잖아, 묘지. 이게 묘지인데 뭐가 돼 있어요? 묘지면서. 무슨 살? 백호살이 돼 있으면서. 근데 또 공망살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의 묘지는 기운이 좀 약하다, 그지? 약하지만, 이 축이라는 게 공망까지 먹으면 약하고 떠나서, 지금 이게 경의 묘지에다가 백호살에다 공망살, 일단 세 가지가 겹쳤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만 겹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한겨울에 가장 꽁꽁 얼은 나쁜 글자잖아.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축이, 축선생 계신기호라고 이렇게 외운다더만, 이게 뭐냐면, 이놈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나가 있죠. 아까 내가 운에서 와도 나쁘다 그러지만, 이게 원판에서 나가 있으면, 1차 발동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축이라는 글자는, 우선, 백호로 걸렸고, 그 다음에 발동낭으로 걸렸고, 공마을 한 세 가지 좀 걸렸다, 그지? 왜냐면 꽁꽁 얼은 차가운 기운으로 봐서 그래, 차가운 기운으로. 왜냐면 이 글자에서는 한겨울에 모든, 한겨울에 꽁꽁 얼리면 모든 걸 죽인다, 살린다? 겨울에는 모두 죽이잖아. 축이 가장 춥잖아. 축월이 가장 춥. 우리가 가장 추운 달이 언제예요? 이게 제일 춥고요. 인월이 두 번째 추워요. 자월은 별로 안 추워, 보기보다. 왕지를 배우지만. 인월이 더 춥지, 칠지. 에? 아니, 인월이 더 추워요, 자월보다. 칠지가요. 체크해보세요, 체크. 추월이 제일 추워. 근데 우리 배우기는 오행에서는 이게 가장 수기가 많은 창글자로 배우잖아. 그건 오행은 그래. 하지만 물상이나 자연은 안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 상담 당하는 사람도 저 때가 더 춥다는 못 느낀다.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인월하고 신월이 있으면은, 인월은 봄이고 가을인데, 이때는 오리털 파커는 반팔 입어요? 그래도 기온은 춥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인월은 봄인데, 추워도 기온만큼 춥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행은 그렇게 풀고, 자연론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만 풀던 시기는 지난겨. 지나서 오행으로도 풀고, 물상으로도 풀어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걸 내가 선택할 수준에 와 있는 거야. 옛날에 하나만 풀고 싶어. 공부도 하기 어렵고, 뭘 자꾸 정의해달라는데, 인생이 한 가지 정답이 어딨어. 너 시집 잘 가면 된다? 엄마 말 듣고 잘 갔더니 뭐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했듯이 자가 오행상은 강한 수기죠. 수기. 수의 기가 가장 강한 거죠. 수는 차가운 기운이니까 강하지만, 실제 질은, 땅에 넣은 질은 약하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나 물, 거는 굉장히 강하고, 물질적인 것은 이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 수의 기운이. 아시겠죠? 그렇게 나눠보면 된다. 내가 천간은 다 정신적인 거고, 시작이고, 그죠? 겉에 나타나는 건데,
지지가 물질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에 추월이면 한겨울에 추울 때인데 이제 이렇게 정화도 묘지다. 이 사람한테 남편은 지금 일단 여기 병화가 있으니 남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암합을 하니까 이게 병화가 남편인데 남편이 지금 묘지우에 앉았잖아요. 그죠? 뭐냐면 병화의 묘지다. 병화의 묘지.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남편은 술 중에 신금으로 남편을 보기는 어렵다. 이게 신금이 아니고 정화. 무슨 얘기냐면 경금의 정남편은 정화잖아. 경금의 정남편은 정화가 정관이고 병화는 평관이다. 이 사람은 평관이니까 애인 같은 남편하고 살았던 거야. 알겠죠? 평관만 했으면 남편이 애인 같아. 애인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애인으로만 생각하나 병화같이만 생각한단 말이야. 병화와 신처럼 생각한다. 그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병화에 묘지가 있는데 일지하고 격각이 된 데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하고 술은 뭐다? 축술은 형살이다. 형이 돼 있는 백화형이 돼 있고요. 또 이 신하고도 격각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여자 사주가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죽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죽는 거하고 헤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1번 이 사주 특히 1번은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게 뭐죠? 일주 간여지동. 내가 옛날에 가르칠 때 부부 배반살 그랬죠? 배반살. 무슨 얘기냐면 병화의 몸은 인우술이잖아. 경금의 몸과 안방은 신자진이 안 맞죠? 이게 격각이거든요. 병화가 일로 들어가면 12운성 뭔지 알아요? 병지야, 병지. 안방에만 가면 마누라만 끌어안으면 병지요, 병지. 천간과 지지의 관계, 병지. 아니, 태양이 가을부터 병든다 생각하면 돼. 태양은요, 봄에 탁, 짱 나타나서 여름에 짱짱하다, 가을부터 병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자꾸 생욕 때 이렇게 외우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공식을 하는 게 자꾸 사람이 이게 뭐랄까, 바보 만드는 거야. 태양은 인시 봄에 딱 태어나 점점 세지다, 사오미에서 왕창 가다 신부터 병들고, 그죠? 유에 죽고, 술에 묘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 갑목은 겨울에부터 힘받기 시작해서, 그죠? 그죠? 임묘진에 왕창 힘받고, 사오미에 미에부터, 사부터 병드는 게 그러니까, 갑목은요. 미에 죽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편한데,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 착각을, 그냥 이렇게 자연 물상으로 그냥 전체를 뭉통으로 가면 되는데, 누가 시험을 봐, 그걸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 간여 지동에다가 두 번째는요, 항상 같은 글자가 두 번 있으면, 천간에 있으면 이천이고 지는 이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수가 두 개 있죠. 여기는 뭐가 두 개 있어요? 금이 두 개 이렇게 있다. 그죠? 토도 두 개 있다. 토는 좀 달라. 금이 두 개 있다. 그죠? 여기 두 개 있다. 두 개 있는 것은 반드시 말썽을 부려. 수가 두 개 있으면 뭘 치겠어요? 오행의 생극으로 화를 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수가 화를 반드시 치게 돼서 둘이서 경쟁적으로. 근데 이게 겁재탈관이라고 관도 쳐요. 사실은 비견. 이게 비견 이놈들이 수를 치니까 일단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의 식신상관이 연월에 투하면 거의 이혼수가 커. 이혼수가 이미 자식 놓고 금생수, 자식 낳더니 부부 사이에 금슬이 안 좋더라. 야, 너 남편 좀 챙겨. 새끼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식 때문에 피받다, 자식이 피받다. 알겠죠? 자,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병화가 겨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병화는 겨울에는 약하죠? 봄에 인묘진 때 가장 기가 세가지고 사오미 때 실질적으로 강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얘기